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 퇴직교원총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가 김해시청 등에서 경남 교육원로인 교육장에게 행한 발언에 대해 5만여 교직원과 50만 학생, 원로 퇴직 교육자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홍준표 지사에 대해 일선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압력을 중지하고 경남교육청과 소통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에 AI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가 방역 비상대책을 가동합니다. 경상남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 예찰을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주요 도로에 차량 소독시설 38곳과 통제초소 22곳을 가동해 귀성 차량 소독과 이동을 통제합니다. 야생 철새가 AI 전파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철새 도래지 탐방은 연휴에도 통제됩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추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밀양시 부북면에서 출범한 국가산단 조기 조성 민관추진협의회는 경상남도와 밀양시, LH공사,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시민대표 등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기계와 화학, 바이오, 전자, 의생명 등을 연계산업으로 2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새로 선출됩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조혜진 도당 위원장이 최근 원내수색 부대표로 임명되면서 당직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도당 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